두견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강주와 마찬가지로 두견주도 조선시대에 많이 먹던 술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가 9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헌에는 주찬이 있고요. 저자미상고, 술빚는법 있고, 조선무탄신신요리제법, 시의전서, 부인필지, 규합총서, 술방문, 주식시의, 우음제방해서 9가지가 있고요. 그래서 두견주, 주찬, 저자미상, 1800년대 초역, 두견주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밑술빚기, 덧술빚기에서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조리기기는 독, 복숭아, 나무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견주 술 빚는 법, 술 지은 법에서 19세기 두견주고요. 원문입니다. 고문으로 되어 나와 있고요.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밑술과 덧술로 해서 세 가지 방법, 두 가지 방법, 이렇게 총 5가지로 해서 조리법이 나와 있습니다. 조리기기는 항아리 천이 되겠습니다. 두견주 조선무쌍신신요리제법 이용기 1936년 46페이지 두견주이고요. 원문입니다. 빼곡하죠.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1번부터 16번까지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일시정지 하셔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조리기기는 소래기, 제 항아리가 되겠습니다. 두견주 시의전서 저자미상 1800년대 말 두견주 원문입니다. 정월의 백미에서 두라 이렇게 나와 있고요. 번역문입니다. 조리법 1번부터 5번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독과 술그릇이 필요합니다. 두견주 부인필지 빙허각이시 19에서 20세기 초 두견주법 원문입니다. 네, 번역문입니다. 네, 조리법입니다. 얘도 1번부터 16번까지 상세하게 어떻게 짓는지 기록으로 나와 있습니다. 조리기기는 소래기, 고운채, 멍석, 오지병이 되겠습니다. 두견주 규합총서 빙어가 이시 1800년대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밑술 6가지, 덧술 13가지, 19가지가 되겠는데요.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일시정지 하셔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깁채, 항아리, 소래, 독 이렇게 필요하겠습니다.
숙연주 술 방문 미상 1801년 1861년 숙연주법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밑술 만들기 세 가지, 덧술 만들기 또 세 가지, 나머지는 설명입니다. 조금만 팁이 되겠죠. 그릇과 독이 필요하겠습니다. 두견주 주식시의 연안이시 19세기 후반 두견주이고 원문입니다. 정월에 백미 두 말 닷대 백세 장말하야 해서 드려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번역문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조리법입니다. 술 및 덧술 해서 상세하게 나와 있고 또 필요한 팁이 여기에 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항아리가 필요합니다. 두견주 제방 미상 1800년대 후기 두견주 정월에 백미 두 말 닷대 백세 장마하야 물 두 말 닷대 끓여가야 서늘하게 식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번역문입니다. 정월에 백미 두 말 다섯 대를 여러분 깨끗이 씻고 해가지고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조리법입니다. 밑술, 덧술, 그리고 여기 팁이 여러 개 나와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두 견주를 마치겠습니다.